자, 여러분, 이번에 만나볼 개성만점 DJ는요, 여러분 잘 아시죠? 신지혜의 영화음악, 신지혜 씨,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장수 DJ 네, 하다 보니 맞습니다. 그렇게 됐네요. 지금 15년, 만 15년. 어떻게 하면 그렇게 저는 오랫동안? 모르겠어요. 그 비법은 알수 없고요. 질문을 많이 받아요, 사실. 어떻게 15년 동안 영화음악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또 진행을 해올 수가 있느냐. 사실은 정말 청취자들의 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는 진짜 10년 이상 된 청취자분들이 굉장합니다. 한 프로그램을 오래 들어오면서 같이 호흡해오고 같이 나이를 먹어가는 거, 그게 바로 이 신영음의 장수의 비결이 아닐까 생각돼요. 목소리가 너무 매력 있으세요. 아, 감사합니다. 역시 귀가 밝으시군요. 아니, 잘 어울려요. 네. 자근자근 우리한테 그 영화에 대한, 그니까 스토리가 쫙, 그 모습이, 그려지죠. 네, 그려지게 그렇게. 네. 어떻게 그런 방법을. 아, 제가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어느 순간 영화라는 것이 제 마음에 확 들어온 거죠. 그리고 워낙 영화를 좋아하니까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걸 좋아하고 영화를 보고 함께 나누는 감상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영화음악이라는 프로그램이 맡겨졌을 때 안에서 시너지 효과? 약간 이런 것들이 생기지 나한테 그냥 않았을까. 맡겨지기만 해라. 그렇죠. 난 정말 잘할 자신 있다. 그리고 그런데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떠들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런 게 나오는 것 같아요. 신지혜 씨에게 영화 음악이란 뭐예요, 그럼? 힐링이요. 예. 요즘에 그냥 화두이기 때문에 힐링이 아니라 영화음악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냥 즐겁고 신나고 연애하는 것 같이 그렇게 프로그램을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10년 지나고 지금 15년이 되고 나서 보니까 진짜 이 시간이 몸과 마음을 실제로 치유하는 힐링의 시간, 영화음악적인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고요. 네, 우리 신지혜 씨하고는 가끔 제가 방송국 복도에서 마주치죠. 마주치잖아요. 네. 그때 의상하고 오늘 의상은 상당히 다르죠. 신경 좀 다르고요. 썼습니다. 예, 오늘은 마치 영화 속에서 빠져나온 어떤 가수, 파트리샤 가스. 좋은데요? 파트리샤 카스 노래 좋아요. 그럼 신지혜 씨가 지금 음악을 애청자께 소개를 한다면 어떤 음악 골라줄래요? 아, 그것도 38살 얘기해야 되는데. 너무나 그 아름답고 우리 마음 울리는 영화음악들이 많은데요. 시네마 천국, 시네마 파라디소라는 곡. 사랑의 테마도 참 좋지만, 엔니오 모리코네의 그 스코어 곡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영화 자체도 우리에게 많은 울림을 주었고, 스토리 자체도 재미도 있고, 슬픔도 있고, 감동도 있고, 한 사람의 그 영화 음악의 중년까지 가는 그 삶을 관통하는 이야기들 속에서 사랑도 있고, 영화에 대한 그런 어떤 끈끈함도 있고, 알베르토 할아버지의 우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영화를 너무나 멋지게 받쳐주었던 엔니오 모리코네의 시네마 파라디소 인사를 좀 한번 이 기회를 통해서 드린다면 네. 사랑해주신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영화 같은 삶을 바라고 꿈꾸죠. 그런데 어찌 보면 우리 자신의 삶이, 바로 당신의 삶이 이미 영화보다 더 영화 같고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아요. 그만큼 우리 진짜 삶에는 감동이라는 것이 있고 감정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 그것을 정말 아름답게 끝까지 지켜갈 수 있는 에너지를 서로 나누면서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네. 음악은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다르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떨 때 슬프고, 어떨 때 기쁘고.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주실래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들께. 고맙습니다, 신지혜 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